동두천시 중앙역 일대 어수로 확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 30%인데요. 청춘로드와 양키시장 거리 조성에 이어 잠잠하던 동두천 원도심 일대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중앙역에서 신천교 방향 어수로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옛 공구상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로 확장에 앞서 기존 건물 철거가 우선입니다. 철거 대상 50개 가운데 21번째 헐리는 건물. 2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 상가들이 3m 뒤로 물러나면 왕복 4차선 도로로 넓히는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개발을 기다렸던 주민들은 공사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 나갔던 분들이 동두천을 와도 여기는 항상 제자리다. 도로가 좁아서 불편하기도 했고요. 또 중앙역하고 연계된 도로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뭇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기대도 컸었는데 그동안에 걸었던 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상가에서 제1시장, 양키시장, 청춘로드 상점가를 아우르는 어수로 일대는 과거 상권이 활발해 동두천 경제를 이끌었던 원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군 이전으로 군부대 종사자도 함께 빠져나가면서 상가 80% 이상이 문을 닫고 도심 공동화 현상에 심각했던 동네입니다. 따라서 도로 확장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향후 상패동 국가산단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을 대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3단계까지 앞으로 30만 평의 국가산단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되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외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중앙역을 이용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도로는 그때 와서 이 체증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 대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수로 확장 사업은 공정률 35%로 내년 말 완공 목표입니다. 청춘로드와 양키시장 거리 조성에 이어 동두천 원도심 일대 변화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면입니다.